시간은 흘러가고 있고. 아직도 안 왔어. 이제 온 거야. 아유. 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와? 응? 나와봐. 어머니도 화가 나시지. 답답하시지. 진짜 열받을 거야. 앉아봐. 지금 한 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해?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해. 어? 쟤 늦게 나갔잖아. 늦게 나갔어도 애 엄마잖아. 집에 와야지. 엄마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. 너는 애기 돌보는 거는 어? 소홀히 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. 저런 얘기 수백 번 하셨을 것 같은데, 매일? 맞아, 수만 번. 지금 너가 하는 행동들은 솔직히 사랑구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. 근데 엄마는 말하면 그냥 다 안 된다 그러잖아. 다 안 된다고 한 적이 어딨어? 안 된다고 하는 건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. 그때 어느 날이야? 너 경찰하고 서 있었어. 또? 너는 아주 맛이 가갖고 흔들고 있고. 만취 상태로? 사고 당할 수도 있고 피해 당할 수도 있고. 위험하잖아요. 그러고 나서 너 절대 나가서 술 먹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, 그대로. 일을 나간다고 나갔는데 술 먹고 길에서 누워서 자는 애를 경찰이 데리고 왔어요. 길에서 잤어? 그래서 당장 일 그만둬라,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. 너 사고 날까 봐 너 무섭고 안 되겠다. 그래서 그만두게 했어요, 그 다음날 바로. 아, 어죽했으면 괜찮겠어. 위험하잖아요. 그 돈 개념 있니? 지금 누구 돈으로 썼냐, 가서? 엄마 카드로 긁었잖아. 엄마 돈으로? 술 먹은 것도. 네, 하나도 안 미안해 보여. 아이고. 그냥 그 뿐이었으면 다행인데,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대출 해가지고 돈 쓰질 않나. 인터넷 대출? 와, 돈 어디다 쓴 거지? 너무 궁금하다. 친구 돈 빌려줬어? 응? 아니. 그럼 인터넷 도박 같은 거 했니? 도박 안 해. 그럼 그러니까 어디다 썼나를 말해야 내가 알지. 대답을 안 해, 아예. 아유, 답답해. 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딸한테 이제 핸드폰을 이제 그때 또 뺏어서 이제 확인을 다 했어요. 빚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니까 다 뜨더라고요. 얼마가 빚이 졌나. 300은, 3,400은 될 거예요. 어디다 쓴 거예요, 그럼? 그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. 아직도 얘기를 안 해?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지.